도착한 곳은 부모님의 포도 농장. 이제 엄마 아빠 거 좀 도와주러 한번 가보자고. 어디 계셔? 아, 저기 계시네. 많이 쌌어요? 엄마 아침 어디 있어? 박스 안에 있어. 네. 박스에 찾아봐. 됐고. 이거 묶어줘. 아니다, 이거 앞으로 하면 되는 거네. 이제부터. 그래도 여기는 좀 시원하네. 잠깐 짬이나 부모님의 농장에 포도종이 싸는 일을 도우러 왔습니다. 비나 이런 게 맞으면은 조금 뭐 반질반질해지고 색깔이 안 좋아요. 근데 공기를 싸면은 포도가 색깔이 좋죠. 캠벨 포도는 8월 중순부터 20일 정도 수확을 하는데요. 보통 수확 두 달 전쯤 이렇게 봉지를 씌우는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나무가 몇 년이나 됐죠, 엄마? 이거? 20년이 틀린 것 같은데. 30년 됐지? 아, 30년이야? 아. 이 나무만 30년 농사를 졌고 이 나무는 졌어? 20년이 넘었어. 아, 진짜? 아드님이 아버님 보고 영향을 받은 거네요? 모르죠, 뭐. 그거 알 수가 있어. 동대문 시장에서 여성복 도매를 하던 동준 씨 부부는 경제적으로는 괜찮았지만 밤낮이 바뀐 생활로 아이들과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어 고민을 하다 귀농했습니다. 그리고 샤인머스켓 품종에 도전. 지금은 행복하게 귀농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다행히 이곳 영동에서 35년 전부터 포도 농사를 지으시던 부모님이 계셔서 도움을 많이 받아 시행착오를 줄였습니다. 아이고, 아이 힘들어. 아이고 더워서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시원하네. 엄마, 엄마. 어? 아빠는 벌써 누웠어, 누웠어. 배짱이 아버님. 한 30초? 딱 누우시면 30초면 잠 주무시다가 딱 정확하게 10분 뒤 깨십니다. 많이는 안 주무세요. 또 바로 일하시고. 점심에는 항상 그래도 20분 정도씩은 항상 주무셔야지 일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거뜬하게 기력을 찾으시니 낮잠은 아버지에게 피로 회복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바닥에서 판자 깔고 주무시고 막 이러길래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고 불편하고.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아빠가 저거 봐놓은 게 있어가지고 저걸로 주문시켜드렸지. 푹 쉬고 또 푹 일하시라고. 한여름 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는 건 젊은 사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우스 안 온도가 40도를 훌쩍 넘으니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